레스시오 좀 봅시다. 레스시 레스시오 좀 봅시다. 레스시 레스시오 좀 봅시다. 레스시 레스시오 좀 봅시다. 레스시 우리 아하라 이 잉글리시의 한 중급 정도 된 친구들은요, 이 선생님의 이 챈트송만 들어도 순식간에 그 내용들을 이미저리화해서 영원히 암송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냥 노래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 장면을 이미저리화 시켜가지고 건반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 레, 도레미파 할 때 레를 쓰세요. 어디 어디 봅시다. 지금 하나의 그 연극이라고 할까요? 또는 연기라고 할까요? 하고 있는 장면만 딱 떠올리면서 어디 좀 보자. 레를 써. 레 쓰시오. 이렇게 연상하시라 하는 거죠. 레 쓰는 좀 봅시다. 어디 보자. 그런 건데요. Let's see. Let's see. 레 쓰는 뭐라고요? Let's see. Let's see. 좀 봅시다. 좀 봅시다는 뭐? Let's see. Let's see. 예, 레스는 좀 봅시다. 그런데요, 이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형태로 동사 원형이 오는 거. 아마 어법 문법, 비법 공부할 때 우리는 그런 걸 공부했었어요. 뭐, 뭐라고 그랬습니까? 비해 매래, 사치리 사치리 사빠뽀, 모가니 네밍 고추 잠자리.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, 이 아하라 잉글리시의 문법 부분에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왔을 때 모가지 내민 목적어 다음에 고추 원형이지요. 그 어순까지 우리는 문법을 정리해서 했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. 우선 자 이렇게 간접명령문이라고 하는 넷 목적어 루트 형태에게 왔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뭘까요? 그렇죠? 동사나 명사 중심의 공부가 바로 모든 영어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.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강조하는데 사실은 세계의 모든 언어,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예요. 예. 그것들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또 자세하게 세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팔품산이 무슨 뭐 16품산이 그렇게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이거 딱 두 가지다. 그 의미 파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나머지 그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뭐 9품사, 8품사 이런 것들 그것은 모두가 다 결국은 명사 동사 중심이다. 이것만 우선 잘 생각을 하시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의미 파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사토시하고의 연관관계이지요. 지금 여기서도 see라고 하는 게 아주 여러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? Let's see 하는 것은 어디 보자, 좀 봅시다 그런 말도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나 동사 그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는 뭐 글쎄 어디 보자, 어디 뭔가 보자, 뭐 그럴 때도 let's see 많이 쓰잖아요. 또는 뭐 잠깐만요. 하여튼 그 전체의 말에 뭔 말이냐 하는 의미에 따라서, 즉 명사나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이 let's see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들이 여러 많은 말들로 그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좋아요. 다 좋은데
우리 아하라 잉글리시의 패턴은 다른 거 없습니다. 말은 말로 익혀버려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Let's se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좀 봅시다. 뭐 글쎄, 뭐 잠깐만요. 뭐 어디 보자. 별의별 어떤 말이 오더라도 그 이미저리화 되어졌던 도레미팔 때 레를 쓰시오. Let's see. 어디 보자. Let's see요. Let's see. 글쎄, 어디 좀 보자. 이렇게. Let's see요. Let's see. 잠깐만요. 뭐 이렇게. Let's see요. Let's see. 어디 보자. 하여튼 이 이미저리와 이거는 이 선생님이 39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결국은 머더텅, 다시 말해서 자기네 나라 엄마 뱃속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모국어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갔을 때 어떤 어려운 뭐 구문이나 문법까지도 자기화하는데 아주 빨리 익히고 또 영원히 기억한다. 이거에 확신을 가져서 숱하게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레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 우리 원장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꼬맹이 어린 아주 그 우리 그 김정래 원장님의 그 유치원 어린이집 이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야 고양이가 캣캣거리네. 캣캣거리는 고양이. 그 처음에는 애들이 막 고양이가 캣캣거린다. 그게 장면으로 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무조건 받아들이거든요. 아 그럴 때 캣이었구나. 핫도그 먹는 개. 아 핫도그를 먹고 있는 개. 그럴 때 도그야. 그러지 그냥 여러분들은 무슨 영어식으로 공부한다 해가지고 막 이게 말이죠. 뭐 It's a dog. It's a dog. 그것은 개야. 이게 연결이 안 돼요. 그런 것들을 자기 걸로 소화해서 응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? 이 선생님이 8년간 미팔군 메릴랜드대에서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말이죠.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느낀 게 결국은 자기네 나라 말을 이용해서 예. 그 말들, 남의 나라 말조차도 자기네 나라 모국어하고의 어떤 그 연상, 결합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애우기도 좋고, 그러니까 매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무작정 많이 반복하고 무작정 애우면 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. 학습 동기 유발을 어떻게 잘 시켜줄 수 있느냐. 숱한 많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들까지도 이거는 네 뭐 수준에 너 공부할 내용이고 수준이니까 이거 공부해. 여러 번 많이 쓰고 여러 번 많이 반복하고 그렇게 결국은 애워. 그거 아닙니까?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아요. 그냥 애우는 거지 뭐. 이렇게 그냥 애우지. 아니에요. 의미를 부여하도록 거기에다가 그 우리 저 판사 출신 우리 변호사님이 항상 내게 강조하신 게 사다리를 타고 높은 그 담으로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그 부분.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넘어가는 그 어덩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?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. 방법.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키고 영어 공부를 뭐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방법론 모르고 무작정 이거 애워도 이것도 이거 애우고 쓰고 이거 반복하고 그쵸?
세상의 모든 언어는 그 고유의 의미. 그런데 남의 나라 말이라 한다면 그 의미와 자기네 나라 말의 의미를 결합시킨 거예요. 결합을 시켜가지고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것. 이게 아하 아라 잉글리시의 뼈다귀입니다. 뼈다귀. 뿌리예요.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, 어떻게 이걸 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할 것인가를 부여하는 방법론인 것입니다. 수탁에 많은 책들, 수탁에 많은 무슨 많은 자료들,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. 책 읽어주는 거, 설명해 주는 거, 그 골핏번 들어도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없는 공부다 보니까 무작정 암기하고 무작정 쓰고 안 된다는 거죠. 선생님이 너무 얘기가 길었나요? Let's see. 어디 좀 봅시다. Let's see. 글쎄. Let's see. 잠깐만요. Let's see. 어디 보자. 자, 이런저런 그 다양한 뜻. 이 C 때문에 그러거든요. 이 동사 C 때문에요. 그리고 이제 뭐 명동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우리 그 친구들은요. 선생님 제가 명사 동사 구별 못하는데요 그러는데요. 그걸 영어로 따질라 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따지세요. 예. 우리나라 말로 따지세요. 걷기지, 거시기지, 걷기지로 통하는 모든 게 명사예요. 그냥 그거예요. 동사는 이다 있다 하다 그 뜻으로 통하는 게 다 동사예요. 그러지 뭐 명사 뭐 문법에서 말하는 명사 하나도 몰라도 좋아요. 동사의 성질, 동사의 성격, 뭐 동사 여러 가지 것들 문법 몰라도 좋아요. 그냥 걷기지로 통하는 것 그게 명사다. 아 그러니까 대명사도 그 사람이라는 것 동명사도 예를 들어서 뭐 believing 믿는 것 그 걷기지로 통하는 모든 게 명사다. 동사는 뭐예요? 동사 우리나라 말로 조사토씨가 이다 있다 하다 그 말밖에 더 있냐고요. 어떤 어려운 말들이 와도 그 안에 무슨 문법이나 구문들 들어가고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어려워하는데 그러지 마세요. Let's see 할 때 좀 봅시다 그랬을 때 보자 아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워드가 see구나.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공부하세요. Let's see에 대한 공부였습니다.